경기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도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9년부터 파견 형태로 도청에서 일하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의 사직서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휴직 상태에서 공무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연관된 직무에 한해서 휴직 상태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경기관광공사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휴직은 저희 규정상으로는 가능해서 휴직이 됐고요. 아니 휴직된 상태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다른 우리 회사 규정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청 인사부서에서는 왜 A씨의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일반적으로 채용이 결정되면 신원 조회를 하게 되지만 겸직을 걸러낼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산정하고 그럴 때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 경력 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특히 A씨처럼 무급 휴직의 경우 연금과 직장 보험 등이 모두 중단돼 금융정보를 통한 이중 취업 방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A씨와 같이 휴직 후 공무원에 채용되면 이중 취업 상태라도 현재로선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기한증을 들어오는데 이력서를 썼어요. 써서 채용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회사, 제가 지금 저걸 통해 있는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고 나 임시적으로 휴직을 할게요. 해놓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랬다면 둘 다 놓치는 거지. 이쪽도 놓치고 이쪽도 놓치고. 당사자는 몰랐다 그러면. 이 같은 허점으로 A씨는 무려 5년간 경기관광공사 직원으로 휴직한 채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의 수준의 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겸직은 특별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